안녕하세요. 찰나로그의 찰나입니다. 결혼한 지 11년 차가 되고 신혼 때 구매해서 사용해온 매트리스가 조금 불편해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코알라 매트리스를 사용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7월에 한국에 처음으로 선보인 호주의 가구 브랜드 코알라 매트리스 실사용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매트리스를 사야지 하고 조금만 검색해보면 정말 다양한 매트리스 광고를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나에게 딱 맞는 매트리스는 무엇일까요? 사실 매트리스는 직접 누워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매트리스 후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딱 맞는 매트리스는 잘 알 수 없죠. 쇼룸에 방문해도 30초 정도 누워보고 결정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있으니 아주 편하게 누워볼 순 없었어요. 코알라 매트리스는 120일 무료 반품 제도가 있어요. 120일간 사용해보고 계속 사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트리스를 찾다 보니 스프링 매트리스를 해야 할지 폼 매트리스 아니면 라텍스 매트리스를 해야 할지 그 종류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라텍스 매트리스를 사용해 왔어요. 그런데 라텍스는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이 되면 조금씩 굳는다고 해요. 어쩐지 사용할수록 조금씩 덜 푹신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번에 처음 매트리스를 열어보았는데요. 이런 가루가 빨리 지퍼를 닫고 이제 그만 보내줘야겠습니다. 침구를 벗겨내고 그동안 잘 사용한 매트리스는 그만 보내줄게요. 가루가 너무 많아서 잠깐 청소 좀 하고 올게요. 매트리스는 폐기물로 접수하고 버려주었어요. 코알라 매트리스는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은 당일 배송이 가능했고요. 주문 시 배송일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베이스 레이어 박스 1개, 컴포트 레이어 박스 1개, 총 2박스가 도착했어요. 베이스 레이어 박스를 먼저 오픈해 보았습니다. 압축 포장된 비닐을 제거했고요. 베이스 레이어를 펼쳐 주었어요. 지퍼가 있는 면을 위로 향하게 놓아주세요. 이번엔 컴포트 레이어 박스를 오픈해 볼게요. 컴포트 레이어를 펼쳐 주세요. 중간 단단함 쪽이 위쪽을 향하게 놓아주세요. 펼쳐진 매트리스를 약 1시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창문을 열고 환기도 꼭 해주세요. 요즘 매트리스 외에 따로 토퍼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울메이트 매트리스는 상단에 토퍼가 내장되어 있어서 토퍼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실 때에는 컴포트 레이어를 부드러운 면으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지퍼를 연결해 주면 상단 토퍼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컴포트 레이어는 이렇게 라벨에 소프트 사이드, 하드 사이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코알라 매트리스도 폼 매트리스 종류이지만 일반 폼 매트리스와 달랐던 점이 바로 폼 스프링이었어요. 폼 스프링이란 스프링 모양으로 생긴 폼으로 철제 스프링이 아닌 스프링 모양으로 디자인된 폼이었어요. 다만 이 폼 매트리스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매트리스가 몸을 감싸주다 보니 쉽게 더워지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코알라 소울 매트리스는 첨단 소재 센서포를 사용해 사계절 내내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적정 온도를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엔 그래도 많이 덥죠. 제가 정말 더위를 많이 타는데요. 이럴 땐 매트리스 커버를 시원한 소재로 선택하시길 권해드려요. 저희는 여름에 무조건 인견 소재 이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인견 소재 이불은 찬 성질이 있어서 에어컨을 틀어두거나 선풍기를 틀어두면 훨씬 시원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 부부가 잠을 잘 때 한쪽이 뒤척였을 때 그 움직임이 얼마나 느껴질까? 이잖아요. 제가 실험 삼아 쌓아진 컵을 올려두고 그 위에서 움직여 보았어요. 쌓아진 컵 너무 가까이에서만 뛰지 않으면 컵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이 제품을 소개해드려야겠다 생각했던 것 중 한 가지는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라는 점 때문이었어요. 호주 본사의 경우 코알라 등 동물 보호 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브랜드의 철학이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소울메이트는 코알라의 프리미엄 매트리스로 가격은 200만원대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에요. 하지만 침대를 구매하면 사실 1-2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대도 중요하지만 편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프리미엄 기능을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가격대가 아닐까 합니다. 당장 매트리스를 교체하실 계획이 없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코알라 매트리스의 특징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추후 매트리스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